몇 시까지 넌 수업을 해? 한 4시간 해. 오, 정말? 뭐 혼자서 이제 독백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노래. 자유연기 뭐 준비하고. 자유연기. 네, 그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 우리 3학년 때 했잖아. 그치, 그치. 너 그때 선생님 누구였지? 김현우 선생님. 나 이제 미성진 선생님. 다른 반이었어? 그래, 다른 반이었어. 그래? 2학년, 1학년을 너랑 나랑. 야, 이거 얘기하면 밤새는데, 진짜. 참, 2년도 즐기다, 너랑 나랑. 아니, 공연을 다 했어,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니까 그치. 너랑 봐봐. 몇 개를 했냐? 공연을 진짜 많이 했어. 아,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 그다음에 42번가. 거기다가 3학년 때 남자충동. 트로의 여인들 이걸 했으니. 언급을 했던 거죠? 아이, 그럼요. 여러분들, 로미오와 줄리엣, 오리엔탈 특급 열차 살사건. 야. 모뎀에 42번인가. 그러면은 역할이 주로 여주?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제 타인 1. 오리엔탈 특급 열차 살인사건에서 남자 기관사. 기관사? 남자 기관사? 예, 이제 남자 충동에서 이제 호엽이 엄마. 지금 얘기했던 배역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호엽이 엄마 역할. 그러니까 엄마는 대사 이름이, 많았구나. 이름이 이름도 없어. 그냥 박씨. 아, 박씨. 호엽이가 그때 나왔을 때 남자 주인공. 우와. 연기를 되게 잘했었어. 유망주였네. 완전 연기 잘했어. 인기 많았을 것 같아. 맞아. 야, 웬일이야, 진짜. 내가 옛날에 니도 짝사랑했었잖아. 내가 옛날에 니도 짝사랑했었잖아. 진짜? 저 친구가 사실 제 첫사랑이에요. 아, 첫사랑이야? 예, 예. 진심으로? 아, 그랬을 것 같아, 딱 그 느낌이. 내가 옛날에 니도 짝사랑했었잖아. 아이고, 갑자기 그 얘기하는데 이게 말하기 민망하니까. 내가 3년 내내 너 짝사랑하고. 어이구, 세상에. 너, 너가 너 진짜 싫다고 그랬잖아. 받아줄 수가 없었어, 그때. 됐어. 그러더니 1학년 후배랑 사귀었잖아. 저 사정을 얘기한 거잖아, 저 사정을. 아, 3년 내내 짝사랑했어. 야, 그 마음 아파서 어떻게 맨날 보냐? 아니, 또 어떻게 보게 되더라고. 어, 음악 뭔데? 아, 너 그거 기억하는 거야? 두 달 뒤에 1학년 후배랑 사귀었잖아. 근데 그걸 너 진짜 미웠어, 그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절이었어. 그래가지고 학교에 소문도 이상하게 났잖아. 내가 그 1학년 후배 혼냈다고. 혼냈지? 내가 뒤로 불러서 혼냈다고. 상당히 명반이야. 무서운 언니였지? 아니야. 야, 네가 호엽이랑 사귄 다음에 저 얼굴로. 네가 뭐. 제발 받을 맛을 떨었겠다, 야, 이게. 1학년 후배가 저 얼굴 본 거 아니야. 그렇지. 재료 보고 말은 거. 어디 안 감한 것이. 그때 그 감정이 막 떠올랐어. 저희 놀이터에서도 한번 고백했었는데. 그 놀이터에서도 너가. 그거 너네 하숙 베란다에서. 그걸 다 기억하네. 아, 베란다. 베란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다 수학여행 때도 내가 고백하지 않았나? 어머머 그랬었던 거 같아. 제주도에서? 어, 그치, 그치. 이벤트 있을 때 밥 먹듯이 했네. 그때쯤 저거 아, 이제 슬슬 고백 또 할 타이밍이 왔구나 이러고 그냥. 화요일이구나. 하겠네.